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코 FX의 디아블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코 FX의 디아블로는 악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미묘한 연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매우 선명하고 다이나믹한 고품질 앰프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전에 한 타임 오코 FX를 다뤄봤었고 이 디자인도 더 세련되게 변화가 됐었지만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희가 잘 만드는 회사다. 네. 이 독일의 이 기술력과 이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페달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디아블로가 이 오코 FX의 가장 대표 페달이기도 하고요. 요 사이즈를 많이들 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평소에 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네.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디스토션의 레벨을 제어합니다. 다이나믹, 내부 전압을 6에서 18V로 조정합니다. 전압이 낮으면 더 많은 압축과 굵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전압이 높을수록 타이트한 저음과 선명하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트레블과 하이 미드가 추가됩니다. 피드, 입력 신호의 저주파를 제어하여 프론트 픽업에서도 단단하고 투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레벨, 오버드라이브 섹션의 출력 볼륨을 설정합니다. 바디 스위치, 베이스와 로우 미드에서 작동하며 세 가지 설정을 제공합니다. 레프트, 풀 베이스, 미들, 타이트, 라이트, 타이트 베이스. 미드 스위치, 3웨이 스위치로 중음의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레프트, 슬라이트, 미드 컷, 미들, 미드 부스트, 라이트, 오리지널 디아블로 사운드입니다. 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컴팩트한 사이즈에 다양한 노브와 스위치를 녹여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이 디아블로의 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 좋습니다. 일단은 바디 스위치는 가운데다 두고요. 이 미드 스위치를 라이트에다 위치한 상태로 12시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좋습니다. 이 굉장히 미들 레인지가 시원하면서도 단단하고 이 좀 이렇게 미들이 좀 넓은 느낌이 이 들면서 이 크런치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데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이 모든 이 오코 FX의 페달들이 출시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위치를 이거를 레프트로 풀 베이스로 네. 굉장히 풍성한 저음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스위치를 또 변경을 하고 그 상태에서 미드 부스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오코 FX의 모든 페달들도 그렇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별로 갈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사운드를 담고 있고 스위치 하나씩 조작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음역대를 부각시킬 수도 네. 아니면 깎아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요 톤이 지금 저는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세팅 자체가 네. 아까 제가 치다가 순간적으로 엘크립턴 리프를 좀 치긴 했는데 네. 톤을 약간만 낮춰가지고 네. 한번 좀 쳐보고 싶네요. 네. 여기서 게인도 좀 줄여보고요. 네. 톤 조금 더 줄여볼게요. 세팅에서 다이나믹을 줄여가지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면서 그 저희가 맨날 말하는 앰프가 뿌앙뿌앙 이 소리도 나고 그 제가 요런 식으로 좀 사실 톤을 좀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이 팬더랑 만났을 때 그 우리가 예전에 앨범에서 계속 듣던 그 옛날에 그 앰프들이 막 자기 이 소리를 주체 못해서 나는 소리들이 이 작은 페달에서 난다는 게 그리고 이 페달의 어떤 그 생산 연도? 그러니까 이 페달이 나온 시점 꽤 오래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당시 때 지금의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이 트렌드를 맞춰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페달을 참 많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게인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볼 텐데 둘 다 스위치는 레프트, 풀베이스의 슬라이트 미드컷으로 위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많이 높여줬고 게인량을 한번 많이 줘서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아 매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디스토션 사운드로 옮겨왔을 때 진가를 더 발휘한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사운드 성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초창기 풀톤 OCD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 OCD 같은 경우도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굉장히 크런치한 사운드 그리고 힘있는 댐핑감 넘치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명기였거든요. 이 버전이 바뀌면서 조금 색깔은 퇴색되긴 했지만 초창기 OCD가 조금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 많은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는 멋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또 풀톤 초창기 OCD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은 줄도 모르고 썼었는데 이제는 그 제가 가지고 있던 버전은 구하려고 하니까 네, 가격이 산으로 갔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 드라이브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오코 FX 디아블로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디아블로는 계속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버전이 나오면서 뭐 이제 2만한 저기 그 그게 없고 뭐 지금 뭐 3 나오면서 망하고 뭐 모바일 나오면서 망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4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라는 이제 그 예전 거를 이제 그래픽을 다시 네. 좋게 해서 나왔는데 리마스터 버전이요. 네. 근데 그 제가 그 게임이 아마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저학년 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에도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 워낙 고전이지 않습니까? 고전인데도 현역들과 나란히 하는 이 참 이 제품이 이름도 디아블로고도 하필 하여튼 그래서 뭐 좋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할 페달 이 오코 FX의 디아블로가 은총씨 말대로 출시된 지 좀 됐지만 디자인도 바뀌었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개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완성된 사운드에다가 현대적인 음악에도 잘 묻을 수 있게 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이 오코의 오코 FX의 디아블로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요 페달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오코 FX의 또 다른 디아블로 를 한 대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